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이동국입니다.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저 축구가 좋아서 먼 거리를 새벽 등교를 해서 학교가 끝나면 해질녘까지 공을 차던 저는 마침내 제 꿈이었던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프로 무대를 밟았던 1998년의 기억은 IMF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시련과 고통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축구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길 원했고, 오늘까지도 선수 한 명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서 사명감을 갖고 팬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뛰었습니다. 어느덧 프로 선수 23년째인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안타까운 시국으로 많은 팬들과 함께하지 못해 저에게는 마치 잃어버린 1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쉬움과 고마움이 함께했던 올 시즌을 끝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쏟았던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축구 선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순 없지만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라운드 안팎에서 수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축구선수 이동국으로 불렸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한분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가슴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저를 축구선수로서 성장시키고 프로라는 이름을 얻게 해준 포항스플러스와 이동국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마음껏 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전북 현대 모터스 그리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뛸수 있게 기회를 준 국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행복한 축구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라이언 킹에서 대박이 아빠까지 많은 분들에게 오랜 시간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것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받은 관심과 사랑, 그 이상의 행복을 더 많은 후배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라운드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동국이 되겠습니다. 푸른 잔디의 짙은 풀냄새와 함께 경기장을 나섰던 기억, 유니폼을 입고 뜨겁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팬들의 환호, 그리고 팬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쁨과 영광의 순간들, 수많은 기억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히 전북에서 20번을 달고 뛰었던 기억은 정말 많이 그립고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홈 경기가 등번호 20번을 달고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 첫 프로 경기에 나설 때의 기억과 함께 더 많이 긴장되고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하지만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 마지막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